자, 저희 요즘 이제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근데 요 볼트에 대한 거를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반영구 모터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저볼트에서 움직이는 제품도 있고 저볼트에서 움직이지 않는 제품도 있어요. 근데 얘는 볼트가 좀 이제 6볼트짜리 모터거든요. 6볼트짜리 모터이기 때문에 얘는 완전, 예를 들어 지금 이건 볼트를 뜻합니다. 완전 4단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어 3단. 그러면 머신을 키면 안 켜져요. 왔다 갔다 안 하죠. 이유는 뭘까? 얘가 요구하는 충족에 맞는 볼트를 못 친 거죠. 그리고 사실 3볼트에서 뭐 기계 쓰는 사람이, 근데 이제 요런 게 쓰는 사람도 있죠. 3은 오바고 뭐 4볼트 정도? 한번 4볼트에서 켜볼게요. 아, 얘도 지금 멈췄어. 그러면 사람들이 사실 고장났어요 이렇게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거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는 5볼트에서는 켜야 돼요. 5볼트 그럼 이제 들어오죠. 자, 아니면은 뭐 6볼트에서 켜도 되고. 근데 이렇게 되면 다시 또 내려야 되잖아, 내가 4볼트를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점프 스타트가 되는 서플라이, 고급 서플라이를 구매한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에 웅 이렇게 밀어내는, 웅 밀어내는 그런 걸 사셔야 돼. 근데 기본적인 서플라이들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걸 구매를 안 하는 게, 뭐 안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니들을 빼고 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볼트 아까 안 나왔죠. 자, 4볼트로 니들을 빼고 4볼트 켜. 그럼 이제 지금 켜졌거든요. 조용해 가지고 이제 안 들리는데, 켜졌을 때 이 상태에서 니들 꽂으세요. 이러면 사람들이 저기요, 고장나지 않아요? 무리가 되지 않아요? 전혀 네버. 이거는 전혀 그것 때문에 고장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니들을 빼고 킨 다음에 그냥 여기서, 왜냐면 이거 하는 것보다 이거 꼽는 게, 어차피 꼽는 행위니까 이 행위는, 그러니까 그냥 켜고 그 다음에 꽂으십시오. 그래도 만약에 멈춘다, 그럼 너무 낮은 단수, 모터의 스펙이 따라가지 못하는 단수니까 그거는 사실상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얘를 점프 스타트가 되는 고가형의 서플라이로 바꾼다. 두 번째, 니들을 뺀 상태에서 켜고 니들을 꼽는다. 그랬을 때 고장날 확률 절대 네버 노. 요거만 기억하시면 이제 머신이 뭐 이제 낮은 단수에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팁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